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술을 즐겼느냐, 방음하고 완한 행태를 우리 신화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숙취 해소제 어떻게 더 효과적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원입니다. 오늘 먹어볼 진지는 술입니다. 죽어라고 마시는 대한민국의 술자리.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가장 많이 파는 증류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위가 참이슬, 3위가 처음처럼입니다. 와인이나 맥주 같은 거는 식사나 이런 거에 곁들여가지고 먹는, 그럼 외국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요, 소주, 증류주 중심의 포근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술자리의 특징이 있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술 얼마나 드세요? 주량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술 좋아하는지 주종 물어보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가 정말 전국적으로 회자되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가서 지켜야 되는 예절이 엄청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이 세지는 않거든요.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 적게는 한 40% 정도는 술이 약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술이 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술자리 꼰대 DNA가 왔을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술을 마시면 따라오는 게 있죠. 음주, 가무.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워서 술을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말이 되면요, 증류주, 증류해서 알코올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가 올라가서 더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랬던 고려시대가 지나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전통주는 전성기에 달하게 되는데요. 유교로 바뀌잖아요. 조선시대가 되면서 제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례에 반드시 필요한 게 술입니다. 손님이 오면 환대를 어떻게 합니까? 술로 환대합니다. 손님이 떠나면 너무 아쉬워요. 작별의 아쉬움을 술 한잔. 일터에서 관리가 새로 부임했어요. 자네 왔어? 환영을 술로 합니다. 근무하던 동료가 또 떠나요. 전별령 뭘로 합니까? 술로 합니다. 술을 또 어떻게 마셔요? 사발로 마십니다. 대포문화. 대포라는 게 뭐냐면 큰 술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발식이 있었어요. 결속력을 강화시키자는 뜻에서 대포잔으로 나눠 마시는 돌림술도 이때도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때 얼마나 술을 사람들이 사랑했느냐,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요, 한양도성의 절반이 술집이다 라는 기록이 진짜 나와요. 이 술자리 꼰대가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다산신문집에 이런 글이 들어있는데요, 상중소주를 가득 부어서 하사하시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나는 오늘 죽었구나 라고 마음에 혼자 생각하고. 근데 이 상중소주는요, 도수가 몇 도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상중소주가 세 번을 증류했다는 뜻이었다면 이건 80도까지도 가는 거야. 이걸 권한 분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당시 정약용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입니다. 오늘 나로 지금 술자리 꼰대 정석, 옆에 사람만 있으면 술을 권유하거나 강요를 했다고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불취불귀, 취하지 못하면 집에 귀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정약용이 저 술을 받아서 마셨는데 한 번은 술을 큰 사발로 하사받았는데 다른 학자들은 모두 인사불성이 됐다. 그러나 난 끄떡 없었다. 이건 아마 술이 세서 그렇습니다. 술이 센 사람하고 술이 약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알코올이 얼마나 더 빨리 분해되느냐.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술 마셨어요. 알코올이 분해가 빨리 돼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이 빨리 분해가 되면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이게 얼굴이 빨개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숙취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분들은 그 다음 단계 효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를 못 시켜요. 숙취 물질이 점점 쌓이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3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0%.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도 계속 드시는 분들은 자꾸 마시다 보면 좀 세지는 것 같은데 뇌가 적응하는 거에 불구하고 건강에는 진짜 안 좋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정약용처럼 술이 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음하고 왕한테 행패를 부린 신하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정인지라고 하는 신하가 반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치 안정하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했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이분은 술만 취하면 왕한테 막말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세조한테 너라고 반말하세요. 근데 워낙에 이분이 술 취하는 거를 알고 있었던 세조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결국은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결국 탄핵이 됐다고 합니다. 술벌을 안 좋은 분들은 고치세요. 탄핵됩니다. 조선시대 때 이렇게 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숙취 해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규합 총서에도 보면 술 깨는 환약도 있습니다. 16가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꿀로 개가지고 이름이 멋있습니다. 신선불취단. 이걸 하나를 먹으면 술 10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 오늘날에도 숙취해소제라는 게 많이 나오지만 숙취가 좀 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술이 안 취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환으로 된 것도 있고 마시는 액체로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사실 액체냐 환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연구를 해서 만든 거냐 라는 건데요, 가장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23가지 숙취 해소 물질 중에서 조금이라도 효과 있는 걸 추려보니까 7가지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중에 어깨나무도 들어가고 홍삼도 들어가고 배주스도 들어가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숙취 해소제가 많이 들어갔네요. 하지만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요,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먹으면 많이 마셔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걸 내가 섭취하거나 복용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제품마다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게 그 방법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연구 결과를 따라가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배주스예요, 배주스. 술 마시기 전에 마셔야 돼요. 술 마시고 나서는 효과가 없고요. 아무튼간에 과음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술김에 버린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귀향까지 가거나 또 실제로 술병이 나서 죽거나 가서 이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그런 사건 사고도 진짜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전후기 내내 이 과음을 막기 위해서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태조부터 순조까지 108회. 그런데 정조 때는 반대로 금주령을 풀었습니다. 정조는 중소 상인들이 대폭적으로 술집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그런 왕으로 유명한데요, 이때는 신하들이 못 참겠다, 이렇게 너무 많이 술을 마시고 술을 과소비를 하니까 금주를 해야 됩니다, 상소 올렸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조 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엔 이제 문신 시험 문제로 금주령은 옳은가 뭐 이런 문제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금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선시대 내내 거론이 됐던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와 술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을 취인 인자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음은 건강에 해롭고요, 과음은 사회생활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술은 적당히 즐기자는 훈훈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